커리어그래피상을 받았었어요. 청하의 Why Don't You Know 스냅인 같은 경우에도 뭐.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댄서 최리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댄서가 꿈인 학생들 대표로 온 뽐냥이입니다. 안녕. 진실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0억이 생긴다면 당장 댄서를 그만두겠다. 아니요. 아니야. 나는 사실 댄서로는 천재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노래가 내 안무빨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네. 아! 가온 차트 안무가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냐고. 내가 만든 춤을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품장 창고가 늘어나는 게 더 좋다. 네. 아이고, 뭐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댄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면은 어쨌든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사무직을 해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저는 한 달 이상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댄서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춤을 좋아해야겠죠. 요즘에는 학원도 되게 잘 돼 있고, 만약에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면 동아리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그런 데서 같이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저는 댄서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과 노력 중 댄서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춤을 못 추는 친구들도 진짜 연습실에서 뭐 10시간씩 살면은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과들을 좀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재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천재.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차라리 연습실에 와서 한 시간 정도 더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키는 152인데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댄서가 되려면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여야 되나요? 일단 제 키를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162입니다. 근데 저보다 작은 댄서들 되게 많아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면 뭐든 잘하는 친구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발력이 좋고 날렵하고 되게 뭔가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키 작다고 걱정은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데 댄서는 안경을 쓰면 안 되나요? 너무 귀엽다. 제 주변에도 시력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끼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시야가 뿌여서 되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습 때는 괜찮은데 무대에만 서면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댄서로 했는데 그때 진짜 오랜만에 춤을 추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을 엄청 했었거든요.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갔냐면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매료시키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도 만약에 긴장이 너무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앞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 만들었던 안무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 K-POP 안무를 만들었던 안무는 기억이 나요. 청하의 Why Don't You Know라는 안무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안무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포인트 안무는 어떤 상상에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가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 되게 기억에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무를 만들거든요. 뭐 스테이 투나잇 부분들은 거의 이제 훅 부분이 많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거든요. 일어났는데 자연스럽게 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슬럼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춤을 안 췄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쉬었고 뭐 일주일 정도? 뭐 많이 쉬면 뭐 한 달 정도? 진짜 춤 아닌 다른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춤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리프레시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예를 들자면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머리 아파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쉬어줘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댄서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소위 말하는 백댄서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안무가라는 직업을 하면서 가수의 그림만을 만들지 않고 이제 댄서들끼리 했을 때 더 멋있는 그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제가 했으면. 마지막으로 댄서를 꿈꾸는 모든 10대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나이에서 제가 댄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열정과 자신감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대 자체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10대들 화이팅!